아직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은 늦깎이 아빠.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더 애틋하기만 합니다. 제가 이제 56인데요.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더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짧아요. 사실은 환갑도 이제 다가오고 하는데 아이들은 지금 이제 10살이라 제가 돌볼 수 있는 날이 사실 너무 짧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.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. 태민이가 이제 태양이처럼 태양이 정도 수준만 그게 제일 소원이에요. 사실은 그게 그 아이가 이제 태양이만큼만 조금 이제 뭐 뛴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그게 가장 소원이죠 지금은.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. 그리고 때론 그 가족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.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이들. 그들의 희망만큼은 다시는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